아, 오늘은 4070 다섯 가지 제품 외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가장 이슈되는 제품부터 보여드릴 텐데, 요거 기가바이트 제품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가 새겨져 있죠. 한글입니다, 한글. 기가바이트 보이십니까? 요쪽에 보면은 16핀 사용하고 있고요. 옆에는 듀얼 바이오스. 잘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백풀도 보시면 한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품은 없고요.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시면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품명. 백풀은 아주 시원하게 뚫렸고요. 그냥 딱 봐도 금속 재질입니다. 금속 재질. 히트파이프도 충분히 많이 썼네요. 포트는 4개. 두께는 2슬롯 반이 좀 넘겠네요. 2.7슬롯쯤 되겠습니다. 위에가 좀 두껍습니다. 자, 일단 기가바이트 제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컬러풀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방금 전에 기가바이트 제품은 코리아 에디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컬러풀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화이트. 네, 지포스 문구가 적혀 있고, 이쪽에는 LED가 들어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듀얼 바이오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죠, OC 버튼. 눌려져 있는 상태가 OC가 된 겁니다. 포트 똑같이 4개 가지고 있고요. 얘는 딱 봐도 3슬롯이죠, 3슬롯. 딱 3슬롯입니다. 백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백풀 금속입니다. 그냥 봐도 금속이에요. 히트파이프 뭐 충분히 많이 썼고 쿨링 당연히 좋겠네요. 나름 이쁩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자, 내려놓고 그 다음은 터프입니다. 3000 시리즈 터프가 참 좋았는데요. 일단 측면이 그냥 헐빈하게 뚫려 있습니다. 원활하게 공기가 흐르라고 이렇게 뚫어놨나 봐요. 얘도 듀얼 바이오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스위치. 그리고 얘는 16핀 아니라 8핀 한개 씁니다. 백풀 금속이네요. 금속이고 이쪽도 시원하게 뚫려있네요. 핀의 촘촘함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뭐이 정도 급에서 충분히 남아 돌긴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4포트로 가지고 있고 2.7슬롯, 거의 3슬롯에 가까운 2.8슬롯쯤 되는 외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슈라우드까지 금속 재질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저렴한 제품인데요. 듀얼 펜이죠. 근데 펜 사이즈는 충분히 커요. 얘도 듀얼 바이오스네요. 이거 80만원도 안할 텐데. 이건 아수스 듀얼이라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4포트 지원하고, 얘는 2.3슬롯쯤 돼 보입니다. 얘는 여기가 플라스틱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일단, 백풀은 금속 재질로 보입니다. 네. 이게 플라스틱일 리가 없지. 이건 저렴한 제품도 다 듀얼 바이오스나? 마지막은 갤럭시 제품인데요. 갤럭시도 딱 봐도 여기 금속이고요. 아우, 크게 뚫려있네요. 에어홀이 아주 크게 뚫려있습니다. 얘도 보니까 8핀 하나를 쓰고 있네요. 기존 파워에 호환이 잘 되겠습니다. 중간 펜이 좀 크고 좌우는 작은 편입니다. 여기 LED가 들어와요. 얘 슈라우드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슬롯은 마찬가지로 4포트에 2.2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테스트할 제품 5가지의 외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다 보고 오셨죠? 게임 지속적으로 시연하면서 온도나 소음 같은 거를 측정한 영상과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찍었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 준비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070 5종 비교표입니다. 아, 물론 많은 제품이 출시되어 있어요.
근데 겨우 다섯 종밖에 안 보여드리게 된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게요 다섯 종이 다였고요. 이 이후에 이제 손님들이 주문하면서 몇 종류를 다 만져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빌려서 테스트하고 혹은 사서 테스트한 제품만큼은 길게 가질 수 없었기에 일단 당장은 다섯 종 비교표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꽤나 의문사항이 풀릴 거예요. 어떤 의문사항? 성조님이 4070 중에서 제일 싼거 사라 그랬는데 제일 싼 듀얼팬도 온도 문제없고 성능 문제없고 그리고 소음도 문제없나요? 그거 오늘 한번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듀얼을 표기해 드릴게요. 이게 80만 원 채 하지 않는 거의 가장 저렴한 4070 제품입니다. 요거랑 다른 제품 한번 같이 보죠. 갤럭시 EX나 깃발 코리아 에디션 그리고 아스터프 컬러풀 울트라는 상급 제품에 가까운 제품으로 3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스 꽤 차이가 날까요? 자, 포로 잡았을 때는 사실 프레임이 1, 20%라서 여러분 체감이 전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상급 토탈러에서는 그래도 한4% 차이 납니다. 4프레임 정도까지죠. 요거 체감되나요? 체감은 안될 겁니다. 디비전은요? 디비전은 마이첸 할 때는 7프레임도 차이 나는데요. 근데 체감이 될까요? 사실 체감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성능 격차가 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도는 성능 격차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세어튼 같은 경우는 뭐 5프레임인데 150프레임에 5프레임이면 얼마 안 되죠. 3% 내외니까 체감을 못할 것이고 이것도 큰 차이가 아니라 볼수 있겠네요. 성능은? 듀얼도 문제가 없네요. 싼 제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 57도, 58도, 59도, 58도네요. 그러면은 대충 평균 58도 정도 나오죠. 다른 제품들 평균은요? 59도, 55도, 56도, 53도. 3펜인데 조금 더 높은 제품도 있고 낮다 한들 2~3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저는 오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 안에 넣으면 대략적으로 저기서 플러스 10도 혹은 플러스 7도 정도 더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죠. 70도 내외입니다. 70도 내외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80도가 넘지 않는 이상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충분한 쿨링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 범주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로드로 쓰고 있는데 인케이스에 들어가봤자 70도 찍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소음은 어떤가요? 듀얼이 조금 더 시끄럽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큰 차이가 안 나네. 비슷비슷하죠? 맞죠? OC시트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소음을 보입니다. 요건 이유가 있는데, OC시트에서 보시면은 전력 소비량이 딴 제품보다 1, 20W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을 덜 뿜기 때문에 팬이 빨리 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더 낮은 소음을 오히려 보여주고, 팬도 크잖아요. 게이밍시에서도 사실 상급 제품들하고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듀얼팬 성능이 3, 4% 처지지만, 게임에 따라 많이 처지면 5%까지 처지지만, 소음이나 온도는 별 문제가 없네요. 이거는 4070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4070은 코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비가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0W 내외, 200W도 채 먹지 않는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듀얼팬으로도 온도와 소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온도와 소음만 잡힌다면, 성능 편차 3% 5%는 체감을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4070은 그냥 저렴한 제품 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렴한 제품 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할 것이니까요. 이게 90만 원일 때는 좀 사기 꺼려지는 제품이죠. 8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 가성비 비교표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 다 괜찮아요. 솔직히 4070 중에서 꽝 같은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리 제품 만져봤어요. 만리 제품이 아마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싼 가격에 있을 텐데요. 요거보다도 만원 더쌀 거예요. 아수 듀얼보다도. 그 제품도 뭐 쿨링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외형이 약간 투박할 뿐이지. 성능도 뭐 아수 듀얼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쓸 때만큼 점수 봤을 때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싼거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좀 신경 쓰겠다면 AS를 좀 잘해주는 데거 중에서 제일 싼 거. 뭐 그런 식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듀얼팬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고가의 제품들이 분명히 외형적으로 이쁘고 아니면 쿨링이 조금 더 좋거나 성능이 더 좋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10만 원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외형에 10만 원 충분히 투자할 수도 있고 조만한 성능도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더 나은 제품 쓰고 싶다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저렴한 제품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4070 안 그래도 가성비 별로다, 아니면은 성능이 좀 아쉽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비싼 제품 쓰면 가성비가 더더욱 나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싼거 쓰십시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결론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같은 거 한번 보면서 육각형이 좀더 가까운 제품 쓸래라고 선택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용한 제품 쓸래? 뭐 그것도 상관없어 보이고. 그래서 각 제품의 장점을 여기에 적어뒀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뭐 외관 바뀌었다, 소음, 그리고 뭐 듀얼 팬, 쓰리 팬별 차이 없네, 상급, 하급 별 차이 안 나네, 이런 거다 알게 되었으니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번에는 간만에 쿨러 영상을 만나 뵙겠습니다. 듀얼 타워, 좀 저가형인 38,000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제품 몇종 모아서 영상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빠이빠이.